234만 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치었을 것 같니? 한글 자막 화면에 설 영화 극한 직업. 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치킨집 형사들. 소름 돋아.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자막.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아저씨. 저기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 야, 앞 건물만 배달시켜 다 했어.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아. 치킨 가게를 인수하는 형사들.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쫄짝이 남편이라더만. 전 남편. 오, 아메리칸시다. 감독 이병헌. 오늘부터 퇴근 없다. 낮에는 치킨을 튀기고. 이거 왜 맛있어? 엄마! 대박!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밤에는 잠복 근무. 떴어! 경찰차 출동. 악당들과의 한판 대결. 대한민국에 이 정도 판벌로 누가 있어? 악당 시나리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추격전. 우물거리지 말자. 그들이 온다. 우리가 잡아야 돼. 마약반의 좀비 반장 유승용. 해결사 이한희. 사고뭉치 진선규.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 그럼 뭔데? 뭔데 니? 닭집 아저씨. 마약반의 추격자 이동휘. 신입 형사 공명. 줄을 타고 악당 속으로 침입하려는 유승용. 악당에게 도움 구하려다 추락. 극한 직업.